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거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유산에 감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일궈온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유산 기부. 예수에 보면요, 심지어 젓가락 하나 낸 사람도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바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책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보낸 그것만 내 것입니다. 준 것만 내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상속, 유산 기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이자 아주 특별한 내 인생 마지막 선교 후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국민 목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집사이십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 집사로서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집사가 됐습니다. 정말 회가 거듭할수록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늘 감동과 은혜로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프로그램 너무 짱이에요. 짱입니다. 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서울시 고문 변호사시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TS의 위대한 유산이 국민 방송이 될 그날까지 네. 쭉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또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볼 분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게일 선교사님은 한국에 4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제가 섬기던 연동교회에 27년 동안 제 일대 목사님으로 섬기시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는 것을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은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글, 네. 한국말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 문학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작품들을 남기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게일 선교사님 같은 분을 우리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유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자, 이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연동교회를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분이랍니다. 와, 우리의 그 국민 목사님이신 우리 이성희 목사님을 만나 뵐 때마다 우리 알 수 있잖아요. 네. 연동교회가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 그죠, 집사님? 아니, 지금 목사님 옆에 계시잖아요. 네. 아니,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한 네.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소개하실 때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그 선교사님들과 연관이 굉장히 많으시고 잘 아시고 네. 또 친구 지금 같으세요? 어디 어디에 대표로도 계시고 어디 네네. 어디 이사장으로도 계시고 아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이성희 목사님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또 유산으로 네. 제가 뵐 수 있게 만날 네. 수 있게 해주셨고 네. 또
연동교회까지 네. 정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분이 바로 오늘 네. 소개해 주시는 그분인 거죠? 네, 계일 목사님. 네. 네, 네. 자, 연동교회가 있는 지역을 보면요. 기독교 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여전도 회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타운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최변 여사님도 가보셨어요? 당근이죠. 아, 예, 당근이죠. 예. 저희 어머님이 그 네. 교회의 권사님으로서 여전도 회장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금 집에 가면은 아직도 여전도 회관 그 마크가 달린 손가방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방. 네,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걸 참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제가 연동교회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홈페이지를요? 딱 홈페이지를 접속하자마자 네. 일대 목사님으로 계일 목사님이 네. 떡하니 앞에 나오시고 쭉 내렸더니만 7대 우리 목사님으로서 우리 이성애 목사님께서 보였는데요. 네. 아, 그 연동교회 씌어진 씨앗이 네. 정말 크고 크고 그 주위가 크리스천 타운이 됐다라는 점이 정말 네. 놀라운 어떤 그런 폭발적 성장을 네.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와 같은 그 일을 해내신 목사님과 같이 있다는 것,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근처만 지나가도요, 막 이성희 목사님 그렇게 자랑스럽고, 막 주변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이렇게 자긍심을 주셔서 그분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도와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싸! 네. 자, 오늘 계일 선교사님 소개를 특별히 이성희 목사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연동교회이잖아요. 연동교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직접 찍어오셨어요. 자, 네.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어떠셨는지 기분이. 우리 연동교회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참 그 지역 자체가 기독교 회관, 기독교연합회관 등등에 있어서 네.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기독교 1번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여전도 회관 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여전도 회관에서 결혼했거든요. 오, 네. 오,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 1번지에서 결혼하신 네, 거예요. 네, 2번지예요. 네. 네. 여전도 회관.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계일 목사님은 지금 이제 정신 여자 중고등학교 그리고 연동 여학교를 네. 그 설립을 하자고 참 학교와 교회와 그냥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셨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 계일 목사님의 여러 가지 많은 지금까지의 사역 그 공헌들을 잘 그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네. 우리 귀한 유산을 함께 물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성희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은 귀에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자, 먼저 연동교회에 있는 계일 역사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곳은 129년의 역사를 가진 연동교회. 이곳에서 특별한 분이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인 이성희 목사. 그가 소개할 사람은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인 제임스 게일 선교사인데요. 그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 계일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그 목회자로 심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번역하는 것과 특별히 그 한국 그 언어와 또 문학과 역사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언더우드와 또 계일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하느님으로 하자, 천주로 하자고 이제 말씀했고 우리 계일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해서 오랫동안 논쟁 가운데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하나님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고 아마 앞으로 쓰게 되겠죠. 우리 성경에 또 찬송가에 우리 어떤 기도에 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계일 목사님의 수고와 공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우리 계일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오셔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신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명명한 계일 선교사. 그는 영어 갓을 수많은 하늘의 신을 지칭하는 천주가 아니라 유일한 신 하나님으로 번역해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계일 선교사가 남긴 유산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계일 기념관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기념관은 작지만 이제 계일 목사님의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일 목사님의 출생부터 계일 목사님이 한국을 떠나실 때까지 계일 목사님이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을 반평생 넘게 섬기며 우리에게 남긴 계일 선교사의 수많은 유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일 목사님의 그 계보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계일 목사님의 대학 졸업 사진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분이 이제 그 문학을 하셨습니다. 문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학이라든지 문화나 또 역사 이런 데서 굉장히 큰 그 조회를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 와서도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러한 또 문화 또 문학에 대한 그런 많은 그 역작들을 내시고 또 많이 노력하셨죠. 목사님이 특별히 이번 문학에 대해서 많은 조회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 번역하는 그 일에 굉장히 참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을 또 번역하고 또 소개하고 하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일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전들이 있습니다. 사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누구에게 얻어와서 이제 전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전들도 보면은 계일 목사님은 한영 사전, 영안 사전 이런 조그마한 사전들을 그 당시에 이미 전개 편집을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은 우리 한국 최초의 그 외국 그 서적을 번역한 책이에요. 그렇게 최초의 번역 소설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기독교 서적.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철로 역정을 한국어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계일 선교사입니다. 한국 근대 문학의 첫 산문집인데요. 그는 이후 색다른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춘향전이라든지 또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것을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계일 목사님이 그렇게 가장 훌륭한 작업을 많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을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계일 목사님이 편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우리 소설까지도 그렇죠. 알리신 예. 거네요. 그러니까 영역 한역을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은 영어로 된 철로 역정은 한국말로 또 한국말로 된 춘향전이나 또 구운몽 같은 것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최초의 번역 소설로 또 외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 문학과 한글에 더 자긍심을 가졌던 계일 선교사.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는 조선인들을 향해 그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번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로서게 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27년 동안 사역하며 한국 개신교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인 소아회를 만들어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고 고사리 같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영만리 조선을 찾아와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언어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일 목사님은 그때 이미 한국 문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어떤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그 일에 열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그 문화 사역이나 문학 사역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아주 깊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계일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한국적 그 문화에 우리 기독교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일을 크게 공헌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계일 목사님의 유산은 우리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공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 타국 조선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긴 세월. 계일 선교사는 아낌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어 조선과 조선인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가 남긴 모든 것들은 위대한 유산으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네, 게일 선교사님께서 성경 번역을 잘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얼마나 역사가 깊은 책입니까? 게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에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그 게일 목사님은 그 한글뿐만 아니라 한문, 네. 한자도 아주 예쁘게 잘 쓰셨어요. 세상에 한문까지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어학이나 또 이거 언어에 독특한 좀 소질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게일 목사님이 사실은 성경 번역에도 깊이 참여하셨고 네. 또 더더구나 우리가 소설을 영역으로 또 한역으로 하심으로써 외국에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적인 그 고전들, 문화들을 네네. 한국에 많이 이제 가지고 오셨죠. 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을 좀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존 네.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독도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면서 짐을 무겁게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 가서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 보면은 뭐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의인화해서 네. 표현한 그런 책인데 네. 그 이 책은 뭐 아시는 대로 세계 우리 기독교사에서 우리 3대 고전이라 불린 책입니다. 네. 토마스 아퀸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성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네. 그리고 철로 역정 이 세 권이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이라 말하는데 그 고전을 우리가 개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네. 또 한국의 그러한 좋은 기독교 문화를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사역이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네. 또 전도하고 의료 또 학교를 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독특하게 네. 전인됐던 문화와 문학 사역, 역사 사역을 하신 분은 아마 게일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한글에 많은 공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게일 목사님은 한글 학회, 네. 우리가 한글 학회에서도 인정해주는 한글 학자였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네. 가집니다. 저도 네. 한글을 잘 못 깨우쳤는데 네. 어떻게 외국인이 한글까지 이렇게 깨우치고 한문까지 쓰십니까? 참.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날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게일 선교사님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한국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인생의 반 이상을 사실 만큼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저는 감사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더한 표현 없습니까? 사랑! 사랑!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나라. 나라. 우리나라 진짜 우리 사랑받기, 사랑받은 나라가 맞네요. 아니 뭐 질문을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나와요? 답이? 그게 지난 시간에는 또 스코필드 네. 박사님께서 저희를 독립운동까지 하시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네. 이 또 게일 목사님은 네. 또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문화 사역, 문화. 저희 또 이거 한글을 또 영어로 해서 해외에도 번역하고, 알려주시기까지 예. 했다는 얘기가 더 놀라운데. 더 놀라워요. 네, 저는 그 어려운 사실, 구운몽과 춘향전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또. 구운몽, 춘향전 이런 건 지금 저희도 잘 몰라요. 못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철로역정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네, 봤어요. 네, 네.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제작이 됐고 영화로도 또 상영을 한 적이 있어서 네. 저는 이 철로역정도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번안을 해주신 분이었구나 네. 이렇게 아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네. 위해 태어난 나라가 맞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그냥 질문했을 뿐인데 너무나 이렇게 멋진 답을 주셨어요. 게일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업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자, 성경이나 철로역정 번역같이 그 믿음의 기반이 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써주셨는데 변호사님 자, 믿음의 기반이 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쓰셨다. 자, 변호사님도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믿음의 기반이 되는 성경을 네.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했다는 점이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사실 기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국어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네. 이게 주시경 선생님이 그 한국학회에서 그
한글 그 사전을 만들기도 전에 네.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 사전을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God, 하나님의 개념을 규정했다라는 점이 전 네. 너무 놀랐거든요. 네네. 우리가 그 김춘수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되었다.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네. 이 갓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게일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천착해서 연구했는 결과 조선에는 네. 절대자를 부르는 조선의 독특한 단어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님 하나 영어로 쓰면은 하나 HANANIM 네. 요게 있다고 미국의 보고서를 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하나님. 채택해서 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했는 것이죠. 저는 좀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 중국 성경에처럼 천주라고도 부를 수 있었지만 한국이란 말 조선 사람들의 말 자체에 천착하고 우리가 선정했다는 점이 네. 너무나 놀랍고 네. 뭐 태초에 정말 하나님이 게일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셔가지고 너는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예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예. 네. 듣고 보니 자꾸 놀랍네요. 듣고 보니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어느 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애국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살 때 목사님 목소리를 크게 내셨대요. 스님 들으시라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애국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님을. 유일신으로서의 예호와. 그 표현인 네. 거죠, 목사님. 예, 그럼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텍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미 네. 그 나아가서는 문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게일 목사님은 우리도 사실은 문법이 참 어려운데 그렇죠? 어려운데. 그런데 게일 목사님은 한글 문법 그러니까 한국어 문법 책도 냈어요. 사과진암이라고 네. 네. 문법 책도 낼 만큼 사실은 한글에 그 능통한 그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지식이 있었죠. 네. 네, 그분은 그냥 문학을 전공했다가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번 그 아펜셀라를 우리 함께 네. 네. 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 번역하는 그 자리에 이제 가다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났었는데 이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한글에 능통한 분이 게일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언더우드 같은 분은 천주, 네. 천주 하느님으로 하자. 게일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옛날 그 책에 보면 하늘님, 네. 하늘에 있는 분 이런 네. 뜻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분, 네. 하나밖에 그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관, 네.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둬서 하나님으로고 네.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게일 목사님의 그 주장에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네. 우리 천주교 학자들도 네. 그들은 뭐 하느님 쓰고 천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하나님이라고 쓴 것은 참 잘했다. 부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번역은 네. 우리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큰 사건을 오늘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성희 목사님께서 게일 선교사님이 1900년대에 세우신 연동교회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 연동교회 자 함께 보시죠. 1888년에 조선 땅을 밟은 게일 선교사 그리고 그가 27년이란 청춘을 보내며 사랑으로 섬긴 연동교회 그 교회는 129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의 거목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은 우리 교회가 지금 129년 역사 속에서 물론 꽃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던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29년 동안 이 자리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교회이고 1978년 교회 헌당할 때는 그 해에 우리 건축상까지 받은
그런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 5가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독교 1번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로 5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연합 기관들이 전부 종로 5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1번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1번지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연동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가 소개하는 연동교회, 그 모습이 궁금한데요. 여기 지금 우리 본당이고요. 우리 본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잘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예배당 자체를 그 문화적인 기능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예배당은 어디까지나 그 문화적인 기능이 아니고 예배 기능, 예배 기능에 집중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그 문화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체적인 그 건물 자체가 어떤 문화적이기보다도 예배적인, 그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꾸며져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리모델을 할 때도 예배 중심으로 리모델하고, 또 예배가 제1의 예배당의 가치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 좌석은 한 1,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이제 강단에서 보시면은 전체가 이제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로 되어 있어서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은 교회 전체, 회중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올라가서 보면은 뭐 이쪽 구석에서부터 모든 곳에 이제 성도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조는 모습도 다 보이시겠네요. 조는 것도 보고 장난치는 것도 다 보고요. 어쨌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물론 이제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인들과 흔히 말하는 그 눈 마주침, 그 아이 컨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모든 성도들과 1대1로 말씀 전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29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예배의 성전으로 세운 이곳에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 게일 선교사의 정신도 계승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보시면 우리 교회가 있고 지금 대학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대학로라고 하는 그 길이 원래는 천이었습니다. 지금 복개천이에요. 지금 차가 다니고 하지만은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길 건너쪽에는 천민들이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는 그 양반들이 살았고, 그다음에 그 천 건너편 쪽에는 천민들이 살았는데, 그 천민들 가운데는 보시면은 그 궁지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궁지기는 옛날에 천민이었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갑바치, 백정 이제 이런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개인 목사님이 외국 분이니까 그분들이 전부 천을 건너서 교회 오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아마 우리 옛날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그 양반들 빼고 일반적으로 서민들, 천민들, 소위 칠천역 그랬거든요. 천한 사람들.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한 거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양반 교회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초창기부터 그랬었다고 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연동교회는 게일 선교사를 시작으로 조선시대부터 남녀노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품었습니다. 1894년에 설립된 연동교회. 내년엔 130주년을 맞이하므로 그 깊은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성도의 희노애락과 이야기가 교회 곳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를 다독이며 본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의 아픔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연동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고문과 사회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 태극기가 바로 아주 중요한 태극기인데요. 이 태극기가 우리가 사실은 뭐 좀 고전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태극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아주 소학교에서 쓰던 태극기인데 이게 이제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역사 전시를 할 때는 우리 태극기를 대여할 만큼 역사적으로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태극기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른 게일 선교사의 정신은 129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또 하나의 유산이 되어 많은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제대로 디지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입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동교회 60년사부터 100년사를 입력했고 120년까지 입력을 하면서 연동교회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 게일 목사님은 평신도로 1888년 25살 된 나이로 이곳에 오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외로움과 금전적인 것을 이겨내면서 봉사를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저에게 대한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는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전도하는 마음 자세로 교회의 비전에 맞게 기도하며 따르겠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 당대의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이 평가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아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한국을 가장 사랑했던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인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선교사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상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들어오다가 처음으로 조선인을 만납니다. 배 안에서. 그러면서 하는 소감이 뭐냐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다음에 또 그 한복을 입은 그 두루마기와 갓을 쓴 그 모습이 너무 위풍당당하더라. 두 번째는 이제 땅에 내려서 보니까 초가집이 있는데 그런 뭐 나무 가지나 잎으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흐름한 집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 안에서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가. 정말 한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한국에 정말 반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한글에 대해서 너무 극찬을 합니다. 400년 전에 조선에 성군이 있었으니 세종대왕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로 하여금 한글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니까 성경이 널리 보급이 되고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한자로 번역을 해서 그 누가 읽었겠어요? 몇 사람이 읽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분의 그 고백이 상당히 좀 영적이고 신앙적이다. 너무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는 그 선교적 마인드가, 선교 철학이 참 귀하다. 현지인이 되어야 된다. 동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출애굽장 만들 때도 거기는 사파들이 다 우리식 복장으로 나오고 말이죠. 그런 우리식 인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그 부분이 우리가 보내는 그 선교사님들 그 마음 속에도 그 게일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면은 다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귀한 유산 같아요. 자, 연동교회 제7대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직접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역사가 내년이면 130년이 된다고 현재 129년 되었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연동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온 것이 참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직접 리포트 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소개했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보니까 정말 그 감동이 있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별히 우리 위대한 유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요. 저도 참 흐뭇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소개할 때 참 이게 네. 자랑스럽고 느껴졌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역시 우리가 뭐 건물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어떤 유산을 물리쳤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네. 우리 개인 목사님은 참 쭉 보시는 대로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하셨거든요.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뿌리, 네. 아주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뿌리를 심어준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되어져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언어, 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도구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지만은 문화와 또 문학, 또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네. 또 우리 좋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유산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강 권사님이랑 강 장로님께서 게일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서 연동교회가 얼마나 단단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집사님도 네. 그렇게 느끼셨죠? 그럼요. 그럼요. 목사님 인터뷰에서 네. 이렇게 성도들이 조는 거나 네, 뭐 이런 핸드폰 보는 거 뭐 이런 거 네, 보이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해 주신 우리 인터뷰해 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한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도 아이들을 어릴 때 키워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네. 잘 가요. 근데 진짜 이 성도님들을 딱 보니까 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많이 받고 자랐고 네. 그게 그 자긍심이 막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있는 집 자식의 그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네, 있는 집 네. 자식의 포스가.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연동교회는 철학이 있는 교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열린 교회. 두 번째는 낮은 대로 임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예배 중심의 교회 이런 느낌을 중심. 받았는데요. 사실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보면 거기에서 뭐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배보다는 또 요즘 좀 더 열린 공간으로서 그런 그 문화 활동을 그 포커스를 두는 반면에 네네. 또 우리 이 목사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이 우리가 예배가 아니겠는가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네. 또 아까 지금 게일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양반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갓바치 또 뭐 천민들 이런 분들을 불렀다는 점에서 정말 낮은 대로 임하는 교회 열린 교회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와 같은 그 게일 목사님 일대 목사님의 그런 그 목회 철학 유산이 계속 흘러서 또 이 목사님까지 계속 왔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역시 그 뿌리가 정말 중요하다. 네. 그 뿌리가 가진 또 철학이 이대로 그 녹아 흘러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네, 네. 정말 전통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한번 봐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책이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계획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네네. 우리 개인 목사님은 그 일에 많은 공을 하셨고 우리 아까도 함께 말씀했고 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천민들이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예, 그 당시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 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권위였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개인 목사님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사회요? 사회.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독립지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아,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 열심히 하던 교회.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한참 군사독재 시절에서는 또 평화통일, 또 독재타도 얘기를 많이 하던 교회인데 네.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육당 최남선, 또 월남 이상재 등등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우리가 이갑성 선생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네. 그분이 33인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하던 분인데 바로 그게 계일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 그 목회이고 철학이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우리 연동교회는 보면은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 사회를 섬기시다 하면은 뭐 모든 교인들이 함께 협력할 만큼 이 사회성이 뛰어나는데 그게 아마 목사님을 뵈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사회성이 너무 뛰어나시고 네. 저희가 많이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개인 목사님이 뿌려놓았던 네, 하나의 그 네. 교회 전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권위를 많이 갖고 계신데 권위적이지 않으신가? 맞습니다. 네네. 정말 정말 가까운 친한 이웃 정말 그런 어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현재의 그 기독교가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활자하고 네. 마틴 루터의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 두 개가 합쳐가지고 네. 그 성경이 일반 대중으로 뿌리내림으로써 전 세계 기독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게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네. 만약에 그게 막 한문으로 막 돼 있다고 하면은 영어로만 돼 있다고 하면 그때 대한민국 민중들이 누가 그걸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뭐 원문이네 뭐네 했지만 한글로 해서 번역했고 이 연동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게일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고 성경 번역에 헌신하신 덕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요? 02-6333-1003번입니다. 01003입니다. 자, 이시은 집사님. 네. 게일 선교사님께서 인생의 반을 한국에 계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게일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유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장 좋은 걸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예, 사실은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길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길을 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많은 방송 가운데서 또 CTS를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다면은 아마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저절로 보고 배우는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우리 CTS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